아, 이거 가수 데뷔한 지 5년째인데 아직 뻔한 그냥 히트곡 하나 없고, 아 이번에 진짜 꼭 히트곡 받아서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여기가 이 천재 작곡가님이 계신 스튜디오라고 들었는데,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Let's get it on. 잘 찾아왔어, Break It Down! Break It Down! 내가 바로 국내 최고의 천재 작곡가 신사동 노랭이야. 어우, 신사동 노랭이,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평생을 춤과 함께 살아온 천재 안무가 정두원. 아, 반갑습니다. 어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야. 인사요? 그렇게 반가워? 아, 인사를 발로 해. 아, 근데 혹시 이분? 그래, 맞아. 미친 가창력의 소유자 슈퍼스타 김성환. 우와, 선배님 진짜 팬입니다. 저 선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 몸에 손대지 마. You're so beautiful. Touch me, baby. 뭐야, 뭐 손을 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헛소리 그만하고 그쪽에 돌하루방 닮은 놈. 네? 여기 왜 왔어? 돌하루방을 닮은? 아, 왜 여긴지 노래 받으려고 왔죠. 이모, 좋은 곡 하나 있으면 한 곡 줘봐요. 맡겨놨냐? 맡겨놨어!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형, 그 노래 줄 거야? 맡겨놨냐, 맡겨놨어?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게 노래 제목이라고요? 맡겨놨냐, 맡겨놨어, 네 사랑. 어이, 뭐 들어보니까 좋은데요? 좋긴 뭐가 좋아, 임마. 네? 이건 2절이야. 좋긴 뭐가 좋아, 임마. 아, 이거 노래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네. 어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곡의 안무야. 네? 좋긴 뭐가 좋아, 임마. 아, 뭐야 이게.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 왜 왔어, 도라로방? 아, 곡 받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Alright, break it down. 어떤 곡을 원하나? 저요? 아, 전 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곡을 원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노래가 하나 있긴 한데. 어, 있어요? 우와! 이 곡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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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노래야, 어? 장난하나 이 사람이 지금, 어? 당신이 그러고도 작곡가야, 어? 제대로 지금 곡이나 쓸 줄 아냐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노래 나왔어. 이 사람아, 삼 사람아, 이는 사니까 사 사람아, 사는 16이니까 16 사람아. 그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그래! 노래 나왔어. 미친 사람, 다친 사람, 솔잡을 친 사람, 미친 사람. 하지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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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이고, 뭐예요 또? 이 곡의 안무야. 아이고! 다친 사람, 솔잡을 친 사람, 미친 사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고. 아우, 장난 그만치고 좀. 아, 제대로 된 곡 없어요? Alright, break it down. 그 전에 자네 실력부터 먼저 보여주는 게 순서 아닌가, 하루방? 하루방이라고 하지 마요. Alright. 보여드릴게요.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총 맞은 게 제일 그렇게 했어? 실력이 형편없구만. 가사 전달이 전혀 안 되잖아. 우리 연습생보다 실력이 떨어져. 우리 연습생이 부르는 게 훨씬 낫겠다. 총 맞은 것처럼. 뭐야? 어? 뭐야? 브라보! 뭐야? 브라보! 맞았어. 그저 확실히 맞았어. 맞았어. 잘 통했어? 맞았어. 맞았어. 총 맞았어. 맞았어. 와. 이게 쓰러진 게 이게요? 오. 이게 가사 전달이 좋다고. 확실하지? 뭐야, 이거 완전 유치하잖아. 평가하지 마.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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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 해. 나 곡 안 받아. 안 받아! 어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테스트 통과를 축하합니다. 테스트. 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네. 예. 우리 테스트 통과했어. 아, 통과했구나. 사실 우리 아무한테나 곡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아, 네. 근데 자네가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오직 자네만을 위한 자네를 월드스타로 만들어줄 그 곡을 공개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네. 내 귀에
영감이야. 이게 캔디 아니에요? 그냥 들어봐, break it down! 라라라라라라라 랄라 영감 왜 불러 이슬에 뛰어놀던 뼈가리를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아유 당신들 뭐야 우리 실사도 뭐